지난 16일 코로나1 9 서민 생계지원 위원회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생계자금 사업 설명, 이의 신청 유형과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대구 YWCA 사무총장, 장애인 지역 공동체 사무처장,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구지법 국선변호사,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북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